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시진핑 앞에서 트럼프 문 대통령과 악수 한미동맹을 과시했다라고 했죠. 시진핑 주석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사드 문제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봐라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중국 너희도 이 동맹에 동참해라. 북한을 압박해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 버스가 또 단란한 부부의 삶을 앗아갔다라고 하죠. 어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 근처에서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앞에 있는 승용차를 추돌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승용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그 이후에 버스가 올라앉았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바깥에선 최룡의 황병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화성 14형 개발 주역들이 김정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이 당의 핵심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최룡의 황병서 그 옆으로 비껴나가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이 화성 14형에 대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의도 국민의당에서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저 철거된 현수막 내용은 국정은 협치, 국민의당은 혁신이다라는 현수막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연이은 발언, 또 이 검찰의 이준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더 이상 협치는 물 건너갔다, 끝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의당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협치라는 현수막을 뗐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동족, 동맹, 우방, 전략적 동반자, 최상의 파트너. 예. 항상 우리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면은 그 외국 정상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당장 차세요. 눈 까라. 동족, 동맹, 전략적 동반자가 이제 저런 사이가 돼버렸어요. 휴게소는 언제 가느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주변의 이 4강 또 북한의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시킬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참 힘든 대한민국이다라고 만평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울음도 안 나오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매미가 지금 한참 여름철이라 이제 울 때가 됐는데 울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서라고 하는 한 나뭇가지 줄기가 잘려져 나가서 더 이상 잡을 데가 없는지 울지도 못하고라는 제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지수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동아일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죽음의 백조 뜨자 북한 핵전쟁 위협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죽음의 백조 두 마리가 떴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호위기들이 떴는데, 여기 지금 폭탄을 하나 떨구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북한의 ICBM 발사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한답니다. 발사대가 없으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두 달 만에 사광외교 복원, 사드 보복은 여전히 숙제다라고 하는데 북핵 문제 놓고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가 대치하는 형국입니다. 신냉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이 압력을 받아 행동이 바뀔지 길게는 반년 동안 지켜보고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군사 옵션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반도에서 이제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역류와 영향실조는 심각하다. 정치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화와 평화의 길을 항상 열어놓겠다는 뜻이겠죠. 촛불혁명 문 대통령의 관심이 집중된 G20 정상회의였습니다. 9개국들이 즉석 회동을 요청하기도 좀 했는데 G20 정상회의 이모저모의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 북핵 문제 또 이 죽음의 백조 문제 이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평화적 방식에 의한 목표 도달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 할 것이다. 이번 3국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향한 추가적인 성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강력한 한미일 공조의 바탕을 둔 국가안보 우선의 대북 정책을 견지하는 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외교 결실을 거두고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예, 먼저 이제 북한의 반응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 B-1B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가 훈련하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훈련을 한 모습을 우리 이제 한미 당국이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아주 신속하게 이것은 정말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떨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김정은이 예. 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정확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그 B-1B가 떨어뜨린 폭탄이 예. 그러니까 그 LJDM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JDM도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인데 예. 거기에 이제 레이저 눈까지 장착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한 예.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런 핵시설이나 또는 미사일 예. 관련한 시설을 집중해서 이제 딱 그 정밀 타격을 할 수도 있으나 예. 사실은 김정은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그곳을 지금 사실 정밀 타격할 수도 예.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뭐 비행기 크기만 봐도 옆에 이제 호위하고 있는 이제 전투기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난 큰 전략 폭격기인데 저 폭격기 안에 실릴 수 있는 폭탄이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 그게 하나 자체가 이제 한 도시를 쓸어버릴 정도로 엄청나서 그렇지. 저 전략 B-1B가 폭격이 시작되면은 평양 시내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저 한 대 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북한이 두려움을 느낄 만은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자꾸 ICBM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이 가진 카드는 예. 사실은 뭐 거의 핵하고 미사일 뿐이 없습니다. 예. 근데 ICBM이라는 것은 뭐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을 향하는 것이고 미국을 위협함으로 해서 미국을 북한과의 어떤 대화로 끌어낼 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지 않으면 전략적 인내라는 게 계속해서 뭐 8년 동안 오바마 정부 때 유지돼 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북한은 방치돼 왔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은 이제 산다는 살려고 예.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미국을 위협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출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 핵이고 ICBM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그것이 꼭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의도된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오히려 예. 더 옥죄이고 압박받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탈되는 예. 그런 오류를 또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좀 잘 생각을 하고 대화의 국면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예, 앞서 이제 잠깐 신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이제 신냉전 구도라고 그래요. 한미일이 한 편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 되니까 북핵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6.25 전쟁 이후의 최대 위기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냥 허풍이 아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는 이 미국의 반응이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풍이 아니라는 게 완전히. 지금 북한 핵과 관련돼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는 예. 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암암리에 비록 부인은 했습니다만 레드라인이라는 걸 설정해놨습니다. 물론 예.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레드라인이냐는 아직까지는 의견의 일치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선까지는 용인을 하겠지만 그 선이 자기네 본토를 위협한다라고 느꼈을 때는 가차없이 군사적 행동까지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술 예.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얼마 전에 쏜 ICBM인지 거기에 탑재하는 어떤 뭐 핵탄두라든지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을 해왔기 예. 때문에
그것을 넘었다라고 하는 순간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도 미국의 어떤 그 군사적 조치를 피하도록 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잘 염두에 두고 시간이라는 것과의 싸움, 남북한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대비,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최고의 위기인가 6.25 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위기는 곧 대화로 이제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해석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봤습니다. 인도적 지원도 좀 계속하고 또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이제 물꼬를 계속 트면은 그 위기도 기회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상황이 좀 엄중한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G1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여러 언론인데 이거 일부러 저희 문재인 대통령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 당선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핵 문제도 물론 관심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현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는 있죠. 닉슨 대통령이. 근데 그게 탄핵은 아니고 탄핵 직전에 이제 본인이 사임을 했죠. 아마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탄핵을 하고 그것도 그렇게 촛불 집회를 통해서 현 그직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사례가 아마 최근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서구 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마크롱이라든가 트리도라든가 지금 굉장히 젊은 또 신세대 그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좀 역동적인 모습 그런 그런 가운데에서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궁금한 것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만일 외국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을 땐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제 그 촛불혁명 탄핵 이후에 어수선한 전국에서 그리고 평화롭게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도대체 힘이 뭔가 이제 아마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지지율이 지금 뭐 83% 85%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도 이 지지율 높은 거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아마 그 비결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 오히려 국내 언론보다도 해외 언론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특파원들을 보냈었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대선 과정이 엮이면서 그 당시 이제 뉴스 생산 공장이다. 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외신들이 있었던 거 봤었을 때 그것들이 계속 외국으로 타전이 됐을 것이고 외국 정상들도 그거에 대한 아마 호기심, 궁금함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지율이 80% 넘는 지금 정상은 없죠. 푸틴도 그 정도는 아니죠. 한때는 뭐 좀 높았긴 했습니다만은 뭐 트럼프는 뭐 저 바닥이고 그러니까 다들 뭐 좀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히 많이 우대했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대비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현 구스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이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뺏겼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해서 이제 웃음도 좀 나왔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을 보좌하던 우리 강경화 정책특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첫 여성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그것도 축하도 드리고 아주 기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And I think we should have the, we are entitled to a large indemnity because we've lost a lot. 유엔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을 뺏김으로써. 야당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던 분이 바로 이제 강경화 장관인데 외교 무대 뭐 아무래도 자신의 주무대가 유엔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은 호평이 나왔겠습니다만은 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아주 큰 성공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좌경화 우동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국제 사회에서 뭐 십수년을 이렇게 경험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한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유엔은 이제 자기의 친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군을 하나 이제 먹고 들어가는 것이고 많은 이제 정상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외교를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지금 41%로 어떻게 국정 운영할 것이냐, 통합 어떻게 이끌어낼 예. 것이냐 그랬더니 강경화 장관이 옆에 있다가 아 이거 41%로 당선됐지만 지금은 80%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옆에서 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성공적인 이제 데뷔를 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순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한미 간의 북핵 문제도 좀 풀어야 될 것이고 FTA 협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일본 간의 위안부도 풀어야 되고 중국 간의 사드 또 경제적 제재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적한 현안이 있어서 이제 진짜 실력은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에 올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G20 정상회의에서 이 트럼프 패밀리에 대한 얘기가 이제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이 딸 아반카가 뭐 트럼프가 빠진 자리에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기 부인인 멜라니 여사가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인데 글쎄 뭐 우리 시각에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양 시각 그 대통령 의전하시는 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한 결례인가요 이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국제사회 특히 이제 저런 정상회담이라든가 정상들이 예. 많이 모이는 저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의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의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유럽이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예. 민주화도 됐고 이렇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굉장히 그렇게 가볍게 갈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그 무거운 의전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예. 좌석 하나하나에도 다 이제 좌석 배치에도 다 이제 그 서열이 있는 예. 거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 정상들 사진 찍는 과정에서 제일 그 오른쪽 끝에 지금 선 거 예. 그것도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그 역시 다 그 기준이 기준이라는 예, 게 딱 예, 예. 있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도 안고 한 그 헤드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오죠. 테이블에 시진핑과 그렇죠. 영국 메이 총리 사이에 아방카가 앉았어요. 예, 이방카가 예. 이제 앉은 건데 예. 저 아버지가 앉아야 될 때 대통령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정상급만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딸이 이제 대신 앉아 있는 저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저거는 예. 서구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결례에 해당하는 그런 예. 그 경우여서 이번에 좀 논란을 많이 좀 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격식을 좀 너무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좀 그 약간 따돌림 당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이제 헤드테이블 주제가 여성 기업인들 뭐 이런 문제였고 또 이방카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전문가적 시각을 갖고 있어서 뭐 트럼프 대신에 저기 앉았고 다른 대통령들도 뭐 나갔을 때 대신 장관들이 앉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국무위원급 그러니까 장관이나 총리급 정도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앉으면 모를까 딸이 저렇게 앉는 것은 예 좀 보기가 민망해 보이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사건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졸음운전 버스 승용차 올라탄 채 브레이크도 안 밟고 40m를 돌진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집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병으로 이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50대 부부가 주말에 아내와 함께 기분 전환에 나갔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구겨진 자동차로 밑에서 이제 숨졌습니다. 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도 어제 이제 볼일 때문에 저 뒤에 있었어요. 저 한 조금 이제 떨어져 있긴 했습니다만 차가 너무 밀린다 싶었는데 왜 밀리나 했더니 이제 저런 일이 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온 거 보면 너무 끔찍한 게 뒤에서 거대한 버스가 그냥 밀고 들어오고 앞에 있는 차들이 튕겨져 나가고 보시는 것처럼 저 이제 피해 차량 완전히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이 졸음운전은 과거에 영동고속도로에도 몇 번의 사고 대형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평터널에서 예. 어제도 비까지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런 사고들이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 있어서 예. 정부 차원에서 뭐 대책도 만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별로 개선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그 경보등이 이제 울린다든지 뭐 이런 그 안전 장치들이 예. 이제 돼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예. 그걸 빨리 지금 정부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게 장착이 안 돼서 이제 저런 문제도 예. 없잖아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좀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예. 좀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졸음운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차들이 서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뭐 보링공이 보링핀 때리듯이 그냥 이렇게 뒤에서 그냥 밀어버리는 예.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저게 졸음운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조금 좀 규명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근데 이게 버스가 이 버스 전용 차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인데 글로 가지도 않고
안쪽 차선으로 오르면서 그렇게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졸리면은 이게 뭐 자동차가 경고음을 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계 장치도 나왔다 뭐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다 무용지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스스로의 안전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서워요. 예, 뒤에 화물차나 버스가 좀 있으면은 빨리 다른 차선으로 이제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끔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부안여고의 이 선생님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학년 담임이 박모 교사에게 1학년생 20여 명가량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경찰이 전수조사에 들어가 봤더니 피해자가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학생들의 주장입니다만은 몸을 밀착했다거나 교무실에서 면담하다가 갑자기 치마를 들쳤다거나 또는 어떤 학생에게는 나와 사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보도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이 졸업생까지도 나서서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 선생님에 의한 성추행은 그냥 소문으로만 이렇게 얘기가 되지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이렇게까지 근데 이렇게 침묵이 오래 시간 유지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리 체계인 교장 예. 교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법인의 그 어떤 그 책임 있는 예, 쪽에서는 예. 좀 아마니 알면서도 그냥 묵시적으로 내버려 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예. 이 여학생들 그 우리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 저 학교 다닐 때 저런 그 선생님이 한두 사람은 꼭 있었어요, 학교에. 그렇죠. 예, 그 저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이제 당연하게 너도 예, 넘어가는 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얘가. 그 이상한 선생님, 그냥 예. 이상한 동료, 좀 능글맞은 사람 정도로 치부하지 예. 저걸 범죄로 인식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건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번에 그 이분이 뭐 저 사표는 내고 그 경찰에서도 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좀 예. 이거는 형사법적으로도 엄중하게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에 대해서 이제 관대했던 문화가 사실 있었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통용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몰카가 예술의 자유냐 성범죄자 헌법소원 기각을 했습니다. 사법, 행정, 입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엘리트 공무원이었던 A씨가 한 이제 10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주장인데 문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전원 위헌 저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 위헌 의견을 낸 분이 두 명이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 박근혜 탄핵 사건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헌재 재판관도 계셨는데 잠깐 리포트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 남성이 도심의 한 건물에서 여성을 발견합니다.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을 촬영하다 들통이 납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감 중인 남성은 자신에게 적용된 성폭력 처벌법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2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촬영 행위가 예술의 일환으로 이뤄질 때도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관련 학계에서도 논란이 된 거예요. 뭐 좀 야한 소설을 썼던 이제 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게 과연 성폭력을 유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표현 예술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냐 가지고 이제 갑론을 박이 있었는데 어쨌든 헌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큼은 이제 이것은 뭐 당연하다, 합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위헌을 낸 분들의 의견은 뭘까요? 이제 이게 너무 강하게 너무 이렇게 제약을 한다 이런 뜻일까요? 글쎄요. 그 두 분이 뭐 이런 행위를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럴 분들은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을 예. 합니다. 다만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형법의 조항들은 구체적이어야지 그것이 뭐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조문에 있는 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예. 너무 모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더 입법을 할 때 있어서 구체적으로 형법을 좀 더 좁게 규정을 해줘야 되는 예.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마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의견을 내신 게 아닌가 저는 좀 추측을 해보고요. 항상 외국에서도 보면 이 표현의 자유와 이런 이제 그 어떤 규제와의 예. 충돌은 늘 있어 왔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예. 그 재판관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심심치 않게 이제 의견으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그 화장실 몰래 촬영이니까 이거는 뭐 전형적인 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야한 영화, 야한 문학 작품 뭐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금지되는 전례가 우리 한국 사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성폭법에 이게 그 개념 규정이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예. 일반 상식적으로 아 그런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좀 일반의 통념이 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하튼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서 형법의 그 규정들은 똑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이런 주관적인 표현이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또 주관적일 수 있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두 분의 헌법 재판관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 뭐 화장실 몰카 자체가 표현의 자유다 예. 이렇게 본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지금 성폭법이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처벌을 받고 뭐 예. 다리 일부를 찍으면 또 뭐 처벌을 안 받고 뭐 이런 지금 좀 그 왔다 갔다 하는 고무줄 예.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대법원에서 어떤 사례를 서로 좀 해서 지침을 좀 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동아일보 기사인데 민노총 사회적 총파업 마지막 날 이석기 한상균 석방 정치 구호 난무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제 구호가 좀 있었고 지금 통합진보당을 이제 해산된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정당이 또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양심수 문제 또 정당 재건 문제 이게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불허되는 것인지. 그 정당이라는 건 이미 집단이기 때문에 예. 뭐 누구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통진당을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정당을 못 만든 건 예. 아닌데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된다 그러면 뭐 예. 이미지 자체가 통진당의 이미지가 그대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민노총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사안 예. 노사 문제가 아닌 사안, 사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예. 사실은 뭐 이익 집단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예. 자신들의 어떤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데 항상 이익 집단도 가장 그 영향력이 활발하게 이제 펼쳐지려면 예. 국민의 공감대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민노총이 이렇게 정부 들어서지 말자 막 이렇게 예. 이제 밀어붙이는 거는 일정 부분 본인들의 어떤 것들을 원하는 거. 예컨대 이제 한상균 뭐 전 위원장의 어떤 석방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력 행사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국민적으로 얼마나 공감을 얻을 예.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뭐 노동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보적 성향의 이제 시민 단체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등장하면서 뭐 많은 이제 요구 사항을 쏟아내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어느 정도 얻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자, 풍산개는 왜 8년 길러준 할머니를 물었나라고 하는데요. 이 70대 할머니가 8년 동안 키우던 개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경북 안동에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 집 앞에서 서성거리던 풍산개의 얼굴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풍산개는 굉장히 이 똑똑한 개여서 주인을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이 할머니에게를 물었을지 일각에서는 사망 원인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개의 이빨 중 강한 송곳니가 하나 빠졌는데 개는 멧돼지를 사냥하고 투견 시합할 때도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광견병 주사와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의구심은 남다는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개에게 물려서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요. 저희들이 뭐 주말에 달았습니다만 저기 한 번 더 진실 한번 상황은 또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코스 행세 20대 알고 보니 유흥업소 직원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이제 방을 만들어서 뭐 회원을 모은 뒤에 거기에서 나만 믿고 주식 투자를 해라. 떼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유흥업소 종업으로 일한 것이 경력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사기 행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죄의 징역형 황당한 판사다라고 하는데요. 업무상 과실죄는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은 징역이 아닌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게 되는데 이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다행히 2심에서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이 판사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내려놓고도 이게 이제 징역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넘어오겠습니다. 검찰 이준서 영장 청구 국민의당 정치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가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화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좀 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검찰이 이준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좀 상황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 문제를 일단 검찰 쪽의 영장 청구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겠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 보도된 예. 거에 의하면은 그 알았거나 제보가 조작됐다는 예.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당의 그 대변인 씨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게 했다라는 게 아마 구속영장에 적시된 예. 그 범죄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아마 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 그 판단한 이유가 검찰에서는 예. 이유미 씨하고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5월 5일부터 그러니까 한 5월 1일부터겠죠. 예. 그 5월 9일 이전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예.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이 제보가 뭔가 조작됐고 뭔가 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5월 5일 발표 전에 또는 5월 9일 선거 전날 전에 이게 이제 조작된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하는데 직접 화면으로 기거하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좀 억울하고요. 이거에 대한 빨리 검찰의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오늘 마지막 조사인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성실히 조사 임했으니까요. 예. 영장 청구되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영장 청구되면 분위기가 글쎄요. 어떠세요? 영장을 네. 좀 청구가 될 것 같은데 아, 그건 저 판단할 네. 사항이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영장이 청구되면 어떨 것 같냐라고 했더니 웃었어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되지 않을 거라고 나름 확신하고 있었던 거겠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네. 예. 사실은 그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네 차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이유미 씨하고 대질신문까지 했고 그런데 곧바로 사실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서 검찰이 뭔가 이렇게 명백한 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거 아닌가. 결국은 영장 청구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희도 뭐 이 자리에서 그런 쪽이 예. 많이 무게가 그런데 좀 실렸어요. 이제 갑자기 예. 이제 영장 청구를 이제 예. 했는데 예, 영장 청구를 했다 그래서 이게 또 영장이 발부된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떨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예.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예.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영장 그 청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어떤 부분까지 적용을 했는지가 지금 약간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약간 그 사실을 감지하고도 그냥 뭐 공표한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만 예. 적용을 한 건지 또 일부 언론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시 조작을 약간 지시한 혐의 부분에 예.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해서 영장 내용에 포함시켰다라는 얘기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제보 조작 공모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지금 이 당사자인 이유미 씨의 남동생 그러니까 이제 파슨즈 동료인 것처럼 문준용 씨의 동료인 것처럼 이제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같이 이제 영장을 좀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좀 박진아 아나운서에게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되는데요. 특히 검찰은 이전 최고위원에게 영장 청구한 이유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단 건데요. 또 검찰은 문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처럼 연기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겐 제보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잠시 뒤에 더 다루더라도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영장이 발행이 발부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선에서 그러면 이 조작에 공모한 것이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또 누군 제3의 인물, 뭐 박지원 전 대표 또 안철수 전 후보 여러 사람이 이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들까지도 그러면 계속 공모 혐의가 계속 확대 적용되는 건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누가 있는 것인가? 이준서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결국 이유미 씨와 당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충분히 그 당시에 대선을 치렀던 지도부에게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겠죠. 예. 결국은 이제 그 이준서 최고위원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증거와 이제 소명이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당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촉각을 아마 곤두세우고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지금 이유미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고 이제 남동생까지 지금 구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집안 전체가 지금 상당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에서 너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섭섭함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겪었던 내용에 대한 어떤 사실 진술들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불똥이 충분히 그 당시에 대선을 지도부에도 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발부가 갖는 의미가 이제 그 정도까지도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에 이렇게 상황이 되자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제 발끈하고 있습니다. 협치 현수막을 떼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발언들이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정말 턱없는 행동을 할 때도 목 끝까지 얘기가 나오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국민의당 협조 없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으면서 국민의당이 만만한지 끊임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제보 조작 사건이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에 대해서 여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내립니다.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의 검찰총장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조선일보에도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미필적 고의를 적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문구인데 검찰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미필적 고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 대표가 지난주에 미필적 고의 운운한 것을 검찰이 외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옥 교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당 지도부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따라서 이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죠. 검찰이 그래도 하나의 어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또 야당 지금의 그런데, 여당은 이제 생각한 그렇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혁 대상으로 지금 검찰에 몰려 있는 다시 또 이렇게 뭐 얘기한다. 뭐 이런 어떤 뭐 이 여당의 어떤 대표의 말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다.
이러면 더 이제 개혁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지탄을 더 받을 텐데 예. 이번에도 또 같은 실수를 실수가 아니죠. 이건 같은 어떤 일을 반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은 조작이고 그다음에 활용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 여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조작 여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작을 누가 했느냐 보면은 이제 뭐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번이나 이준서 씨를 이제 소환을 했는데 여기서 조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 혐의를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쪽에다 했다는 거는 조작에는 증거가 안 나왔다. 네 번이나 불렀을 때 해보니까 별로 없더라. 그런데 예. 중요한 활용에도 분명히 이제 위법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조작된 제보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것이 예. 실질적으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거를 바라봐 조사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얘기했고 미필적 고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했다. 그건 조금 국민의당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예. 사실은 국민의당은 어떤 경우든 지금 우리 한국 선거사에 굉장히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행위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예. 이런 이제 일종의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 좀 겸허한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은 이것을 이제 뭐 영장 청구를 한 거지만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는 예. 이런 것이 이제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정치 공세로 일종의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여당의 공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강하면서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밟아 놓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까지도 이제 언론 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아주 격앙돼 있는 분위기예요.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잠깐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 측의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 가동이 되어 유포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실과 결과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땅땅땅 찍고 네. 그것이 이 검찰 쪽, 국민의당 시각에서 보면 검찰 쪽이 판사 출신인 집권여당에 그것도 정당 지지율 50%가 높고 대통령 지지율 80%가 넘는 가장 무시무시한 권력을 쥐고 있는 현 여권 세력의 당대표가 저렇게 얘기했으니 저거를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이제 국민의당 시각이에요. 또 이쪽 시각에서 보면 또 기가 그런가? 국민의당으로서는 예.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지금 상황이. 이제 추미애 대표의 지금 저 내용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들을까요? 그 내용이 좀 어려운데 예. 제게 형사 판결서에서 꼭 선고하기 전에 그 판결 이유 설명하는 거랑 지금 굉장히 유사해요, 정말. 예. 그런데 그 미필적 고의 법리는 이미 추 대표가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저기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물미가 있는 분이면은 미필적 고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 법리가 아무도 생각 못한 걸 추 대표가 생각을 해서 예. 검찰한테 팁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이게 가이드라인 제시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과잉 반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판짜기로 가는 수가 예.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렇게 과한 반응이라도 여하튼 어떤 반응이라도 예.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뭐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추미애 대표가 이 국민의당 이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판사 출신이니까 많이 아시니까. 그러나 그래도 여당의 대표잖아요. 국민의당을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안고 가야 뭐 추경안도 그렇고 또 인사청문도 그렇고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는. 이런 상황에서 연이어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꺼내는 이유가 뭘까? 끌어안기 넘어죠. 끌어안기 넘어.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예. 끌어안기 위해서 그런 거죠. 더 확실하게 끌어안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에 예. 또 미필적 고의 발언도 계속 연장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거침없이 지금 계속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국민의당 그 과거 지도부, 예.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통합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국민의당을 그렇죠. 흡수통합하고 싶은 욕망이 예. 추미애 대표에게 있다. 네,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번 기회에 어찌됐건 많이 흔들어 놓으면 거기 특히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제 예. 현역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동요를 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예.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적어도 뭐 완전히 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국정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예.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이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예. 어찌됐건 지금 위기가 지금 발생한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예.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것을 이제 다 정치 공세 내지는 공작 정치로 몰아 가면서 예. 지금 살 길을 찾아 나가는 이제 그런 그 과정에 지금 이제 들어간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보는 게 정확할 예.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싹을 밟아버려야 된다. 아예 뭐 이런 격한 말까지도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잠깐 접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대로 그냥 국민의당 이게 좋은 기회다 지금이.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밟아놔서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런 그 억제 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추가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이탈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을 따라 예. 사람에 따라서 좀 가려서 좀 받기만 한다면 그럼 의석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죠. 근데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만약 그런 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이게 사실 뭐 협치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밟아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건 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 썰인 거죠. 언제나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당에는 아시다시피 예.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예, 뭐 정당이 선거를 염두에 두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예.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5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당대표로서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예.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그것을 뭐 국민의당을 완전히 이번에 싹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어떤 그 우려일 수도 있고요. 예. 사실 여기까지 전개된 데는 저는 국민의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조작 사건이 이제 일어났었을 때 추미애 대표가 이제 이것이 조작의 생각이 어떤 색깔이 많이 있다라고 예. 했고 저쪽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선거 당시에요. 예. 그랬을 때 아무리 선거 당시지만 고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것은 뼈아픈 일이고 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조작이었다라고 밝혀진 이후에도 사실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사과가 한 번 없었습니다. 예. 박주선 이제 비대위 위원장이 한 번 첫날 사과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서 정말 석고돼지 하면서 잘못했다라는 예. 식의 행태를 보였더라면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격을 했다 한다면 국민이 오히려 그것을 예. 야, 저렇게까지 잘못을 고백하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호막을 쳐줬을 텐데 오히려 안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가 어떤 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세에 몰리고 이제 와서 이제 그것을 정치 공세라고 이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추미애 예. 대표가 발언이 힘을 얻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그런 시각이 좀 제 지배적인 해석인 것 같고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온전히 자기 지지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런 강공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도 지난주에 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이 합당하거나 통합하거나 아니면 협치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게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통합 발언에 대해서 문자폭탄이 쏟아진 데 이어서 지금 현 원내대표인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문자폭탄이 좀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싸울 자신이 없으면 사퇴해라.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박자를 맞춰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강경 발언 그리고 지금 이런 문자폭탄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전부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착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아닐 텐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예. 이 사안은 사실은 문준용 씨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이 선거 개입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좀 증명해보자는 취지이지 이것이 예. 뭐 이거를 통해가지고 국민의당을 뭐 압박해서 예. 당을 해체시키는 장면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또 다른 네거티브 또 다른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예. 한국의 어떤 선거 문화가 사실은 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번에 어떤 경우든 이것이 밝혀지고 실질적인 어떤 진실이 규명되고 예. 여기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장면들이 나와야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당 부분 원하는 그런 측면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뭐 아주 많이 떨어졌고 또 사회여론연구소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아마 정당으로서 존립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지율이 의석수 40석에 걸맞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아주 최대 위기를 맞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막 뺨 때리고 막 이러니까 예, 뭐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 처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만 해도 이제 굉장히 뭐 많은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는데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최근에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급식을 못하고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 일이 있었죠. 솔직히 조리사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냐. 뭐 또 여기 이어서 이제 뭐 좀 굉장히 나쁜 표현을 썼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종 평론가님. 이게 국회의원 또 원내수석 부대표로 가는 위치에 계신 분이 하실 수 있는 발언. 지금의 또 국민의당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사회적 통파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학교 급식 담당하시는 예. 분들이 가서 이제 파업에 동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비판 여론이 있었던 건 맞아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학교의 그 조리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 모두 다 정규직이 돼야 하는가를 비롯한 그러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이제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저런 예. 정도의 문제 의식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문제죠.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좀 이렇게 심한 표현을 써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격에 약간 좀 이렇게 인격 모욕성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위의 그 표현들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예. 이현주 그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간혹 저런 표현들로 해서 좀 계속 좀 막말 논란을 예. 유발해왔던 그런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일종의 자기 정치 차원에서 예. 본인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좀 강성 예. 지지자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화가 누적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예. 좀 표현을 좀 계속 좀 더 절제해서 좀 할 필요는 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이 만만한지 짓밟으려 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했죠. 근데 자꾸 이제 저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 국민의 그 앞서 잠깐 지지율 봤습니다만 지지율이 결코 반등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은 더 이제 조심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인데 벌써 구속 100일을 넘겼어요. 구치소 생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선풍기 바람 찬물 받아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다. 박경리 소설 토지를 긁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독방 내 화장실 세숫대와 물통에 물을 받아 몸에 끼얹은 뒤 선풍기 바람을 쐬는 식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네 번씩 나가느라 피로가 극심하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과 중에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식사량이 굉장히 좀 적다고 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왜 이렇게 적게 드시냐라고 물으니까 원래 식사량이 적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간지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뭐 벽을 보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 주간지 기사는 약간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서의 예. 그 공적인 그 뭐 어떤 조처들이 있었느냐 그것이 예. 저는 더 바른 그러니까 더 판단하는데 옳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치소에서 지금 정신의학과 관련해서는 뭐 상담을 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거 봐서는 예. 교도관들이 봤을 때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상 행동을 보인다든가 그런 게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벽을 보고 뭐 혼자 말을 중얼거리고 뭐 식사하고도 그걸 잊고 밥 안 주냐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 밥 안 주냐는 말을 했다는 것도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언행과는 좀 안 맞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이상 행동을 보였다면 구치소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걸 했다가 의과적인 치료가 분명히 조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조처가 없었다는 거 봐서는 그거는 조금 사실하고 먼 보도가 아닌가 싶고 이전에도 구치소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전해지는 보도들이 있었지만 사실하고 다른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마 그 박 전 대통령의 지금 현 상황은 재판장에 나와 있는 모습 그거 그대로가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씩 이제 피곤해서 엎드리기도 하고 하품을 하고 졸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그것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이런 기사가 나와서 사실 근데 전직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상황이 되면은 이게 숨길래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벌써 공개가 구치소 당국에서 공개를 했어야 될 일인데 그 기사가 조금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글쎄요. 그 기사가 얼만큼 취재의 바탕을 둔 정말 기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미칠 수 있는 파장이란 게 엄청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마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지 않냐라고 믿는 게 지금 현 단계로서는 더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너무나 지금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의존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요, 저는 약간의 심리 상담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인 상태에서 갑자기 탄핵을 당하면 누구라도 정신 상태가 이렇게 건강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상당할 수 있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큰 일을 겪고 나면 누구나 이 트라우마를 이제 겪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 뭐 내지 심리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상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그런 정도의 증상 같은 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그 상식적인 선에서의 심리 상태 판단을 내려보건대는 심리 상담 정도는 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지금 오히려 정상이고 그런 정도는 구치소에서 지금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시간 싸움이에요. 기한 내 선고가 이제 불투명해지니까 10월 16일 전에 1심 선고가 나와야지 그 이후에가 되면은 이제 석방을 한 상황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장에 더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프다 못 나간다 이렇게 되면 또 강제 구인하자니 또 그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재판부는 어찌됐든 10월 16일 이전에 1심 선고를 내고 싶은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또 일부 뭐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자꾸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요. 이게 언론 플레이는 아니죠? 이게 박 전 대통령 측에. 글쎄요, 그 어느 보도에 그 저기 정신적인 이상행동 그것이 언론 플레이라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박 전 대통령 자존심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4회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많은 그 헌법적인 원칙들이 지금은 좀 사실 좀 희석되는 면이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저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든가 지금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지만 피고인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는 또 그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1심 재판이 물리적으로 그 6개월 동안에 그 몇만 페이지가 되는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전부 다 본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이후에 불구속된 상태에서의 재판도 염두에 두고 그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판결을 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아무리 그래도 또 이 수감자라든지 피의자의 인권을 또 보장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예.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예. 사실은 이렇게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피고 측에 있지 않습니까? 증인을 너무 많이 지금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예. 자기가 만약에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인 제공 자체를 피고 측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이재용 오늘 첫 법정 대면이다라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이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정유라도 이재용 재판에 불참한다. 법원은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 씨에 대해서 3차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않고 수사 중인 상태여서 특검에서 증인 신청을 한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판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정유라 씨도 사실은 그 재판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똑같아요. 최순실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예. 하나는 그 구속영장이 그 거부됐던 게 발 기각됐던 것이 이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예. 정유라 씨가 나와도 할 수 있는 말이 좀 제한되어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강제 구인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지금 본인의 형사 사건도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증언 거부를 할 때 그 이유 자체가 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이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법감정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용서하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이제 본인들은 또 본인들 상황이 유리한 최대한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가고 싶어서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잊혀진 김이수 여야 대치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한 달째 인준 표류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이제 발목이 잡혀서 한 달째 이제 표류하고 있습니다. 뭐 헌재 연구관들 인사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태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자꾸 이제 다른 장관들 인사청문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헌재 소장은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예. 해야 되는데 총리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지금의 상황 사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예. 이제 당으로 지금 부각이 되는 것은 국민의당인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무기명 투표로 해서 도와준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이제 낮은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기간도 사실상 김이수 이제 헌재 대행의 기간이 한 1년 정도뿐이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를 그냥 대행체제로 가도 사실은 무방하다. 왜냐하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서 표결 처리했을 때 부가 나왔을 경우에는 예. 이것도 정치적 부담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후보자를 뽑아서 청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1년은 아마 계속 가고 나서 새로운 어떤 후보자를 이제 예. 이 헌재 소장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행으로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 난감하죠. 왜냐하면 청문회까지 예. 다 했는데 사실은 뭐 드러날 건 다 드러나고 본인의 과실보다는 정치적인 지형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런 본인 뭐 입장에서 엄청나게 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송영무 조대우 후보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G20 정상회의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구를 했는데 당장 이 송영무 조대우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지율만 생각하면 그대로 강행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3% 5%까지도 예. 나와요. 예. 그런데 지금 일단 그 야 3당이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 후보에 대해서는. 게다가 이 조대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당조차도 지금 반대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야 4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그나마 좀 도와준다면 예. 이게 좀 약간 청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데 국민의당마저 지금 이제 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 지금 이유미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돼 있단 말이죠. 예.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협조를 지금 당분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강행하느냐 마느냐. 예. 이건 결국 이제 청와대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담을 안고 그대로 강행할 건지. 예. 아니면 이제 이걸 오히려 고리를 해서. 예. 국민의당하고 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송영무 조대여 후보자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사실은 비판도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들을 그냥 강행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감싸 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중에 일부라도 스스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이 문재인 대통령이 택할 길인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을 국면을 해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외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고, 이번에 G20에서도 예. 뭐 아주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깥의 것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 내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여건이라는 것이 뭐 일단 조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문회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추경돼야 되고 정부조직법 돼야 되고,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여소야 돼라는 거죠. 예. 어떤 경우든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뭔가를 뚫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인 중에 적어도 한두 명은 야당의 어떤 의사를 반영해주는, 즉 가능성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외교 성과를 설명한 설명회를 이제 아마 여야 대표들 모시고 예. 이제 할 텐데, 그 장면에서 조금 뭔가를 이제 야당의 요구를 좀 이제 받아주는 장면으로 해서 좀 이 국면을 예. 해소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뭐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과거에 철없던 시절의 잘못인데 좀 한번 봐달라라고 이제 얘기까지는 했습니다만은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면은 여성계까지도 나서서 이제 자꾸 얘기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거 처리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 당신께서만이 그 의중을 아시겠지만 사실 예. 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공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예. 특히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G20이라든지 예.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있어서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그 행사 같은 것들이 예. 탁현민 행정관의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예. 이렇게 봤었을 때 사실 문재인 정부, 지금 청와대가 예. 지금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의 많은 부분을 탁현민 행정관이 하고 있다라는 것만큼 아마 주주의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에 잘못된 그 저서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데리고 간 것으로 저는 의사 표현을 한 거다라고 좀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안고 가겠다, 의사 표현을 저는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사당화 논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유라이트 학자 유석춘 교수가 한국당 혁신위원장으로 낙전됐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